핵 컴퓨터도 쌓고 저기 보면 살릴 만한 케이스. 예. 오늘은 100이고 100인데 합정하고 문정 서로 실제 실시간 화면을 볼 수 있게 그거 컴퓨터도 두 개 살리네 보다. 근데 저번에 쓸만한 거를 우리 연예인 한 명이 뺏어가지고 요거는 완전 팩이 하나씩 들고 이거 따라와봐. 예. 거기 따라와봐. 이거 되게 멀찍해 보인다. 잠깐만요. 요거 테이블에 갖다 놓고. 예. 요거는 좀 연식이 된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오늘 이 강의보다 형님들이 나오려면 한번 얘는 딱 봐도 되게 쓸만한데 뭐라고 했는데 보드 연식 보니까 우리 DDR3로 많이 살릴 수 있겠다. 14년도 큰 안 됐으면 충분히. 뭐야 이거? 아 그냥 꽂아놨던 건가 보다. i5-4690이면은 유튜브 송출용으로 딱 좋지 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괜찮지. 상태가 되게 깔끔해 보이는데? 왜 그냥 폐기시켜버려? 파워 살리려고? 아 분류하게? 같이 분류하고. 파워 중에도 쓸만한 파워는 새거 쓸까? 그래 겁난다. 예, 하루 종일 틀어놔야지. 이거 요거 빼낼 때 IO 패널도 같이 체크해놔라. 아직 올라갈 때 여기 빼라는 것 중에서 최고 신식 한 3개 정도 챙겨서 올라갈 거야. 그래서 되는 거 살릴 거니까. 보자. 이거 하드디스크 파워 굳이 분해해야 되나? 같은 고철일 때는 이게 문제인 거다. 왜 문제인 줄 알겠나? 고정을 양쪽으로 해놔야 되는데 한쪽만 푸니까 빠져버리잖아. 뒷판 뜯어서 채우면 되거든. 그러니까 조립할 때 귀찮아 나니까 한쪽만 채우는 거야. 이래 되면 진동이 와가지고 뻑이 자주 나는 거지. 바락부터 여기는 야 이런 거 옛날에 많이 살 여기 3.0이네? 아, 이거 살릴 일이 있을까? 쓸 일이 있을까? 주시가 이거 뜯어봐라. 이것도 쓸만한 것들은 바닥에 놔줄게. 아 이번에 모니터 암도 이게 M20 이 케이스 옛날에 많이 썼는데 뚜껑도 없으니까 이건 케이스가 너무 멀쩡한데? 맞네 생각보다 그때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횟수가 많아서 이거 오늘 다 못 그때 반을 안 했네. 61보드 요것도 CPU를 이게 뭐라 쓰는 거고 아 이게 다 스펙을 적어놨다. 여기 쓰놨네 2500 H61보드 8기가 뭐라 어 이거 전화번호가 있네 이게. 이걸 왜 더 적어놨지? 컴퓨터 주인 전화번호인가? 수리점 전화번호인가? 이런 것들 아마 다 작동할 거야. 뭐 여기저기 다 사인펜으로 다 적어놨냐? 이거 되게 글씨를 알아보기 2500 여기 쓰여 있잖아 2500 i5 2500 보드만 분리해가지고 여기 놔두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옛날에 100만원씩은 했었을 건데 이 지금 중고시장 나가면 이거 5000원도 안 한대. 인텔인 줄 알아. 모양만 i5 2500K입니다 2500? 여기 그 저번 영상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지금 밤에 혼자 보면 무섭대지. 얼마나 외롭겠노. 크리스마스 때 딱 2주일만 나오고 이게 트랜스폼 케이스였나? GH1 메쉬 이런 케이스는 되게 멀쩡한데 이게 요즘 GH1 메쉬 우리 지금 쓰는 케이스 아니냐? 이거 왜 빼놨지? 이것도 아니 불 안 들어옴 고쳐야 함 멀쩡한 케이스인데 이게 왜 탁기 다 진열했다가 뺀 케이스 되는가? DLX21 그냥만 해줄 수 있어. 그거 한번 봐. 그 있잖아 한국에 제수들 갖다 놓고 인식하는 거. 어우 케이스도 이거 어떻게 올렸노 이거. 어우 진짜 무거워라. 어 이게 진짜 이래 버려지는 케이스들도 엄청나다. 이거 케이스들이 한 게 막 8만원 10만원짜리들인데 오 여기 준씨가 이게 네. 좋아서 케이스 한번 싹 버리고 있잖아. 네. 요 850 브론즈 있다 얘는 좀 살리라. 빈 케이스도 싹 치워져 버릴래? 새로 나온 케이스 메쉬 재질로 옛날 PC 딱 초등학교 때 이번에 전리품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한 4개 남은 건 다음번 전리품이고 일단 네임이 4, 7, 8, 9, 10, 11, 22개, 23, 원래는 한 26, 7개 됐는데 한 두 개 어디 갔지? 전남 아르바이트한테 갔고요. 여기 하드디스크 2016년도부터 아주 옛날 거는 없다. 오늘 폐기에서는 2010년이 아주 가장 옛날 거네. 우리 이강이 뭐 했지?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야 소련에 있었어. 그때는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말 좀 할 줄 알아? 아 그때 영어 복잡했거든요. 러시아어는 하지 못한 거.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도 눈이 잘 안 보인다. 뭐 뭐고? GTX 550입니다. 예. 아니 1000 시리즈는 하나도 안 나오네. 960? 그럼 1050도 하나 안 나오네. 예. TVN... 여기 앞쪽에 있잖아. N65 오버클럭입니다. N65T.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릴 메인보드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강이가 CPU 하나씩 불러주고 준식이가 좀 챙겨주고 CPU 먹고 4690 일단 패스 펜티엄 G358입니다 국제 학교에서는 숫자 안 가르치나? 숫자는 못 있나? 3658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 둘러 있습니다 이래 6700 요거 하나 빼놓고 그 다음에 6700K 요거 두 개 빼놓고 4790K입니다 4700 이거 뭐고 이강이 이렇게 오늘 숫자 교육을 좀 시켜야 돼 이거 뭐 셀레론 G540입니다 540 바닥에 놔주고 얘는 i3-3220입니다 i5-2500K입니다 3220 6500입니다 그 뒤에 아이오펜을 지금 만나 한번 대봐라 맞습니다 7500입니다 오야 7500을 살리고 6500을 빼버려 미안해 6500 미안해 얘도 2500입니다 2500 빼고 요거 괜찮을 것 같다 3570 요거 괜찮을 것 같다 4770입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다 2500입니다 에이 4460입니다 이거는 7600이지 760입니다 그러면 저거 세 개 가져가자 지금 살리는 게 뭐지? 6700K, 6700, 4790, 오케이. 그다음에 7500 이강아 이거는 예. 있잖아 요 램 있지? 예. 램을 램 박스에다가 다 니가 쓰기야? 가능하면 비슷한 주차끼리 모아볼래? 예. 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파워를 왜 분리했어? 되어 있겠네 저도 같이 그다음에 요것들 요것들은 우리가 케이스를 A, B, C급으로 분류를 했어요 야 이게 C급으로 분류되기가 좀 아깝기는 이게 C급 맞냐? 팬이 하나 없거나 어디가 볼트가 부러져 있거나 우리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이가? C급으로 분류된 게 한 50개 정도가 지금 C급으로 분류된 케이스들 사실 이거를 보고 와 나 그냥 주면 내 가져가겠네 하는데 이게 참 그게 좀 그래요 옛날에 한 3년 전인가 내가 폐기 나눔 한번 했거든 라이브를 한번 했는데 아 그때 또 막 안 좋은 댓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를 좀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가 B급 케이스들 B급이 윗줄입니다 윗줄 먼지를 탔고 한번 나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애들 그다음 아래쪽이 A급 네, 이것도 아래쪽. A급이네 네. 그러면 나중에 기억해놨자 요거하고 요거 요거까지 네 개를 나중에 살려가지고 우리 그 송출련 컴퓨터 문증하고 송파를 서로 거창하게 네트워크할 컴퓨터가 두 대 필요한데 그 중고 컴퓨터를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은 이제 불량 케이스들 박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들도 반품을 할 때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은 참 반품하기가 좋은데 박스 없으면은 참 이게 부장님들한테 반품 받아주세요 하기가 좀 그래 여기도 있네? 이거 한번 정리해서 반품해야 되는데 이거 문전 가기 전에 한번 창고를 털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했고 제가 폐기 업자분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폐기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러더라고 이게 안에 CPU나 메인보드 같은 알맹이가 램하고 이런 알맹이가 같이 있어야 이게 수거가 용이하지 알맹이 다 빼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가락하면은 이게 잘 안 된다 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뭐 비용을 받을 건 없을 것 같고 아마 일괄적으로 내가 좀 폐기 하시는 분 한번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날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것들은 제가 한번 놔줬다가 쓸 일이 언젠간 있겠지? 도저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예, 정말 다 분류하고 해서 다 빼낸 거죠 또 이제 송파 문정 열심히 해가지고 폐기들 많이 모아가지고 다음번 폐기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올라가서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